그러면 작가님이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네. 대학생일 때는 사실 이제 네. 물론 이제 금수저나 은수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대부분 이제 부의 격차가 가장 최소화된 시기잖아요. 그쵸, 막 그쵸. 스무 살 됐을 때. 네. 네. 그럼 그때 만약에 돌아가신다면은 좀 어떻게 좀 재테크 같은 걸 해나가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네. 전 주식 안 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전 사업했을 것 아, 사업. 같아요. 네. 아, 어떤 부류의 사업을 하실 거예요? 뭐든. 뭐든. 네. 그러면 대학도 안 가고 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네. 의견의 차이는 있을 건데, 그쵸, 저라면 그쵸, 대학 예. 안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안다면 사실 되게 의미 없는 네. 가정이긴 아, 한데, 물론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상식을 갖춘 상태에서 글로 네. 돌아갔다 그러면은 저는 대학 절대 안갈것 그러면은 그 과정을 이어서 네. 지금 알고 있는 걸다 알고 있고 스무 살로 돌아갔다. 네. 그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이게 지금 시점이 지금 현 시점인가요? 아니면 제가 20대일 때. 지금 현 아, 지금 시점에 현 알고 있는 시점이다.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스무 살로 돌아갔다. 예. 네. 네. 그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스타트업 창업할 것 그럼 같아요. 예. 네. 뭐, 뭐, 이거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지금 어떤 돈의 규모가 네. 제일 많이 흐르고 있는 쪽이, 전통적인 상장 시장보다는 그쵸, 그쵸. 네, 벤처 자금 쪽에 훨씬 더 이렇게 돈이 유동성이 진짜 네.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기도 했고 스타트업 진짜요? 그 창업하신 분들을 많이 봤지만 네. 그런 어떤 벤처 선배들의 유동성이 네. 좀 리스크를 낮춘 상태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돈의 흐름을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돈이 많이 흐르는 쪽으로 뭔가 들어가서 일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는 게 일단 내가 부를 좀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내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맞는 것 직장인을 해도 돈이 좀 많이 흐르는 같아요. 스타트업에 가서 일을 하고, 그쵸, 사업을 그쵸. 하더라도 스타트업 쪽에 일을 하면은 뭔가 큰 돈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장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거예요. 네네.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에 가면은, 입사를 하면은, 네.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돈을 잘못 벌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 막 그런 회사라면은, 일단 네. 분위기도 좀안 좋을 거고, 언제 누가 어떤 뭐 권고사직 당할지도 모르는 그쵸. 거고, 고과도 괜히 더 짜게 줄 거고, 네,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돈이 흐름을 잘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같아요. 네. 그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뭐 주식 전문가나 그런 분들 많이 인터뷰했지만, 삼성전자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삼성전자의 사실 사업 전망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은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6개월이든 1년이든 정해놓고 이제 가는 거고, 공장 설립 결정을 쭉 가는 건데, 근데 크게 뭐 삼성전자의 상황이 변한 건 없는데, 주가는 갑자기 뭐 10만 원을 갈듯 하다가, 뭐 6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내리는 걸까요? 그 부분은 일단 주가라는 것 자체가 회사의 가격인데, 회사의 실제 가격이 아니라 회사의 시세인 거잖아요. 왜 그런 시골에 있는 횟집 가면은 뭐 참돔 이런 시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쵸, 시가,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시가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내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책에 이제 그거를 좀 묘사를 해놨는데 주가를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일단 돈과 심리예요. 돈은 기업이 실제로 버는 돈, 그다음에 예전에 벌었던 돈, 앞으로 뭐 벌돈 이런 것들이 있고,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의 그러니까 단기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그런 기대 심리랑, 그다음에 주가가 자체가 움직이는 그 방향이나 속도 때문에 군중들이 약간 휘둘려서 더 매수세가 붙는다든지 매도세가 붙어서 이제 추세 추종이 일어나는 그 군중 심리. 그러니까
기대 심리와 군중 심리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심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돈은 어떤 번 돈과 벌어놓은 돈, 심리는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이제 기대 심리와 실제 이제 군중들이 갖고 있는 군중 심리,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오르내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돈과 심리 중에서 어떤 게좀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훨씬 많이 영향을 끼치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 그래요? 그럼 같아요. 결국에는 투자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을 더 주목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스타일 차이가 나오는데, 흔히 얘기하는 데이트레이더라든지 단타를 선호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심리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흔히 얘기하는 가치 투자 혹은 좀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돈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제 기업이 버는 돈. 그래서 뭐 저는 어떤 게더 낫다 못하다의 얘기는 할 생각은 없고요. 다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그 제가 책에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 초보자다, 입문자다라고 하면은 심리를 그렇게 쉽게 지배하진 못할 거예요. 빠르게 그렇게 심리 쪽을 그 마스터할 수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단타 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단타나 트레이딩이 나쁘다는 이유가 아니라 니네는 아직 그거를 할 준비가 안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빨리 사고 팔면 더 빨리 벌것 같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그 이제 회사의 방향성을 맞추면은 그냥 매매 자체를 드물게 한다 뿐이지 돈은 똑같이 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더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한 초보자다, 아직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일단 트레이딩은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빠른 매매는 내려놓고 기업 공부를 먼저 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돈에 대한 흐름에 대한 공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 예. 지식을 공부하는 편이 훨씬 더 일단은 빠르게 뭔가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심리는 뭐 알아도 사실 이게 또 흔들리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다가가면. 예.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이 뭔가 좀 기업들의 뭔가 가치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처음엔 집중하되 궁극적으로 그 후에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도 아직 주식 투자를 막 그렇게 오래 한게 아니라서 예단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몇년 투자해 보니까 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그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감이. 그러니까 저도 아직 완전히 만들어졌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되면 좀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올랐네. 근데 이게 뭔가 제가 리서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아니고 그냥 그쵸. 말 그대로 단순한 감이었는데, 이런 게 맞을 때가 한두 번씩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그런 주가 변화 자체는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의 심리의 변화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감도 좀 깨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트레이딩 같은 거는 이제 하루에 어떻게든 다 결산을 내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사고 팔아서. 그다음에 또 존리 같은 분들은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사서 모으는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한번 사면은 대체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이제 책에 좀,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어떤 주식을 샀을 때의 적정 보유 기간은 내가 이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던 그 투자 아이디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뒤를 내다보고 산 주식이다, 그럼 당연히 그건 10년 안에 팔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전기차에 투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이 산업에 투자를 할 거야. 전기차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꾸준히 늘어날 건데, 그거를 가지고 그 빨리 사고 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진짜로 10년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혹은 뭐 다음 달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 근데 그 네.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네. 반응을 할것 같아. 그러면은 네. 진짜 딱한 달만 갖고 있어야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네. 어떤 단기적인 미래에 생기는 이벤트를 고려를 해서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혹은 안 네. 벌어져서, 그, 제 주가가, 그러니까 제가 산 기업 주가가 네. 안 좋아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미 네.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수급적으로 빠진 경우도 있었고, 혹은 내 네. 아이디어가 틀려서 반대로 간 바람에 주가가 빠진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럼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제가 이제 평가 손실이 되잖아요. 그쵸. 내 아이디어가 틀린 거면 그때 팔아야 돼요. 근데 아이디어가 틀렸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네. 네.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진짜 많을 그치, 많죠. 물타기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예요. 또. 예. 네. 근데 물타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물타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처음에 생성시켰던 그 투자 아이디어에 따라서 네. 물타기를 할지 네. 아니면 좀그 아프더라도 손절을 할지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미 팔았던 좀 종목 중에서 실제 팔았던 종목 중에서 뭐 단기적인 아이디어 갖고 투자했던 사례나 아니면 장기적인 아이디어 갖고 지금까지 뭐 보유하고 있으시거나 이런 거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오래 갖고 있었던 종목은 네. 그 조선 쪽 주식인데, 오, 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고향이 거제도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도 조선소에 다니셨고, 오. 제 친구들의 아버지도 다 조선소에 다니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00년 중반까지 그 조선업의 호황을 제가 이제 실물 경기로 느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이 돌아오면은 꽤 길게 성장을 하는 그 경향이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런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좀 투자를 오래 했었어요. 왜냐면 조선이 턴어라운드 한다 그래놓고 좀 계속해서 그 이연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일부 가지고 있고, 오. 이거는 앞으로 몇년더 보유를 할 각오를 하고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단기적인 투자는 제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안 좋아하긴 한데, 아, 네. 제일 최근에는 이제 PCB 업체들, 오. 그 뭐라고 하죠?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해서 보드판을 네. 만드는 그 업체들이, 네. 이건 제가 좀 늦게 따라 들어가서 네. 좀 진득하게 못 가지고 있고, 이제 잠깐 수익을 실현하고 팔았었는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네. 그쪽 관련된 업체들이 실적이 다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게 그 최근에 그런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도 있었고, 네. 이런 모듈 자체의 쇼티지가 크다 보니까 그 기판을 만든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고 생산량도 네. 늘어났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후행적이긴 한데,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이 주가 반응이 단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갖고 있다가 근데 팔아 더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한게 아니라서 좀 팔았던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아, 주식이었는데, 이제 증권 쪽 회사였는데, 거기가 배당 이걸 워낙에 많이 주다 보니까 네. 연초에 항상 배당락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연초에 그 보통 1월쯤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그걸 제가 예전에 투자를 해서 한번 당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네. 그 주식이 또 아니나 다를까 배당락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 네. 제가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회복되는 거를 네. 한 3, 4개월 걸쳐서 이익을 실현을 하고 나왔던 적이 그러니까 이제 배당주인데 있었어요. 배당을 노린 투자가 아니고 네. 배당락을 보고 들어가서 회복된 어떻게 보면 역발상 투자네. 역발상도 있었지만 네. 반면 교사죠. 제가 아, 당해봤기 네. 때문에. 아, 그러네요,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 수많은 주식 중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뭐 삼성전자 샀다가 이게 너무 좀 지지부진하면은 좀 가벼운 주식도 샀다 여러 가지 주식들 사고 파는데 책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야 하는 주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아, 예. 쓰셨더라고요. 그네 가지는 어떤 걸까요? 일단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데, 저는 일단 배당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배당주, 그다음에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주, 그다음에 지금은 막 적자도 나고 상황이 되게 안 좋지만 앞으로 반전이 일어나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회생주,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업력이 쌓여 있다 보니까 보유한 자산 가치만 해도 거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그런 자산주들이 있어요. 뭐 보유 부동산이 많다든지 현금이 많다든지 그런 이제 배당주, 성장주, 회생주, 자산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서 그 기업을 구분해서 보려고 해요. 그럼 작가님은 이네 가지 유형 중에서 네. 어떤 유형의 종목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회생주 쪽을 회생주를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네. 회생주라고 하면 좀 구체적인 설명은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되게 이렇게 정확한 의미의 회생주는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들이 사이클을 많이 타다 보니까, 사이클이 안 좋을 때 사서 사이클이 좋을 때 팔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난이도라고 하면은, 간이 떨리죠. 심장이 떨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들어갈게. 왜냐면 한창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떨어지는 칼날을 과감하게 잡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이게 약간, 사실 이런 걸 제 감정을 실으면 안 되는 건데, 원래 항상 역전승이 재밌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장의 분위기로 치면은 약간 여행 관련 주들, 좀 여행 관련 주들. 회생 관련 그죠? 쪽으로 봐도 될까요? 볼수 있죠. 볼 근데, 수 있죠. 잠깐 고민되는 부분은, 여행주를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먼저 반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여행이나 항공이 좋아질 거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먼저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가 오른 부분이 좀 있었죠. 좀 요즘 좀 찾아다니. 회사주 투자할 때 약간 이게 좀 미리 선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야겠네요, 이게. 네, 무조건 당연히 업황이 안 봐야죠. 좋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전기차에 대한 장기 한 5년, 10년치 기대감을 지금 주가에 다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군중 심리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10년 이상 보고 가면은 좋아지겠지만 중간에 분명히 굉장히 큰 하락을 겪을 거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비가 안된 투자자들은 다 털릴 거예요. 아무리 수년 동안 고성장하는 기업이라도 중간중간에 20, 30% 정도 그 조정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절대로 못 견뎌요. 그냥 계속 여태까지 올랐기 때문에 따라 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겠죠. 그못 견디는 말씀 결국에는 이게 주가에 이미 10년간의 그런 매출에 대한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매출에 대한 게 어떤 이벤트로 해서 좀 실망을 나타내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대중들이 이제 그못 견디고 판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전기차 쪽이 올해 계속 좋긴 했지만 연초에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때 2차전지나 이런 쪽 산다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이제 슈퍼개미 형님인데 그 형님 그때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업의 성장성을 알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센티멘탈한 측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장 싫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셨더라고요.